짱구라기라면은 재미있지 나죠? 더보고싶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날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응가를 해서 그 응가가 마치 나한테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게 이름 오늘 입 터졌네요. 안녕하세요. 정꼬랑이 남매 첫째 준혁입니다. 한효랑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꼬랑이 남매 둘째 하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파돌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당인, 여긴 저희 마당인데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하고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 왜 나왔죠 오늘? 오늘은 작은 스몰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스몰 토크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전원주택 이사 온 지 이제 7개월 차가 됐거든? 거의 1년 기준으로 반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개월 후면 1년. 맞아. 그래서 전원주택 우리 이사 온 지 진짜 반년이 넘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원주택을 살면서 어떤 게 좋았고 그리고 우리는 꾸러기들은 계속 아파트에서만 살았잖아. 아파트 대비해서 뭐가 좋고 혹은 아파트보다 이게 더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주자.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 맞아. 8월 말에 이사는데 지금 4월 초면 엄청 빨리. 7개월? 거의 8개월 차이 접어드네. 거의 8개월. 그럼 꾸러기 1호부터 얘기해볼까? 전원주택 이사와서 뭐가 좋아? 나의 좋은 점은 여름에 여기 마당에 수영장 펼쳐서 수영하는 거랑 집에서 뛰어도 쾅쾅거려도 괜찮고 줄넘기도 막 집안에서 하고 축구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좋아. 난. 아, 그렇구나. 싫은 점은? 싫은 거? 혹시 싫은 거 있어? 근처에 그 놀이터 같은 게 없는 거. 아, 그러네. 맞아. 아파트 단지에는 친구들도 거의 없어. 맞아. 아파트 단지에는 그래도 놀이터가 거의 한 3개? 4개 막 이렇게 있잖아. 아, 막 많으면 다 막 우리 강아지 물어간다는 게 있지. 우리 전에 살던데 7개 있었어. 맞아. 7개 있어. 근데 지금은 여기는 놀이터는 진짜 사실 하나도 없다. 근데 저기 뒤쪽에 놀이터 작은 거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니까 기다려 봐야겠네. 여기 마당에 위에 놀이터야. 맞아. 두 개 있었어. 우리 강아지 보러 갔을 때 거기 있잖아. 백두산에서. 거기 놀이터.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니고 저기 좀 가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놀이터가 또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가 없다는 거는 이거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 친구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는 많아. 놀이터만 가면 많아. 친구든 아니면 동생이든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막 있는데 동네에 아이들 밖에는 없는 거, 그지? 근데 오빠 친구들만 거의 있고 여기 동네는 7살이 거의 없을걸? 아, 놀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조금 그리고 좋은 점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는 막 그냥 나와서 만나면 같이 놀 수 있거든요. 축구하든 줄넘기를 하든 순대잡기라든. 근데 아파트면은 아파트 친한 친구가 만약에 제가 29동에 살아요. 근데 걔는 1동에 살아요. 그럼 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약속 잡아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막 카톡 보내고 전화하는 게 불편한데 여기서는 그냥 몇 시에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서 만나서 놀 수 있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그냥 뛰쳐나가. 맞아. 그럼 뛰쳐나가서 자전거 타고 줄넘기 하면서 노는 거야. 맞아. 그러면 1호의 좋은 점과 그래도 조금 전원주택이 불편한 점은 얘기를 했고 꾸러기 2호는 뭐가 좋아요? 엄마 좀 봐줬어요. 꾸러기 2호 좋은 점. 저번에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밤에 그거 보이는 거 좋다고? 밤에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지 그게? 하늘에 저기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 하나? 별. 맞아. 별도 반짝반짝거리고 잘 볼 때 있고 친구들이랑 이거 놀러 왔을 때 다 거의 아파트 살잖아. 근데 우리만 거의 전원주택 타니까 놀러 오면은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좋고 많이 놀 수 있어서. 그래서 싫은 점은 꾸러기 2호도 혹시 싫은 점이 있어? 뭐?
벌레들이 많아. 그래서 맨날 저희가 제가 이사 막 오고 한 9월 초쯤에 엄마랑 저랑 그 전기로 띠디디디 태워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밤 아빠가 오는 시간 7시 한 30분쯤 되면 맨날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팔이 진짜 아팠어요. 하은이는 아 무서워 이러면서 막 엄청 뛰어 막 아 엄마 생각나.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모기도 나오고 벌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벌레 진짜 많아요. 아빠가 퇴근을 하면은 아빠 왔다 하고 바로 전기체를 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녔지. 맞아. 아빠 오고 아빠 오는 시간 딱 7시 30분쯤에 그때 벌레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리고 아까도 저기 주차한데 저희 마당에 거미 있었어요. 어, 큰 거미, 큰 거미, 노란 거미. 이제 근데 아빠 꾸러기들 어떻게 하냐? 이제 시작돼.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 정말 또 그 모기와 벌레들이 엄청 이제 득실득실 할 텐데 팔이 나 진짜 길어. 어떻게 잘 이겨보자 벌레들을. 아, 좋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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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좋은 두 개기만 해봐. 아빠는 좋은 점이 지극히 어른 관점에서 모긴 죽여야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보통 아파트들은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차 구역이 없다라는 거는 뭐 9시나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진입을 하게 되면 외할머니 같은 데 갔다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래서 뺑 돌기도 하고 저기 멀리 있는 동 지하 주차장 가갖고 주차하고 막 걸어왔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할 수 있어. 근데 트렁크에 짐이 많아. 근데 그 짐을 갖고 또 우리 동까지 가고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차는 커가지고 트렁크도 크고 짐도 빼려면은 이 주차 공간이 있긴 해도 주차 공간이 커야 된단 말이야. 오 맞아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양쪽에 큰 차들이 이미 주차가 되어 있으면 요 사이로 들어가서 중간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는 큰 차여서 말하고 있다고 아빠 말 안 끝났는데 말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정원주택. 그러니까 주차장 없잖아. 그래서 여기 따로따로 주차장이 우리 집 주차장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우리 집에 대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빠가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다 해버렸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지정주차 구역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집 마당이나 진입로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이거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파트들 구조를 보시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통 한 33평 기준으로 보면 뭐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작은 방 1 작은 방 2 뭐 주방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쭈루룩 위로도 쭈루룩 아래로도 쭈루룩.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우리 바로 전에 아파트 몇 층이었지? 나? 우리 8층. 8층이었고 그전 아파트도 7층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중간층. 자, 8층 제가 거실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있다고 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7층에서 있는 사람도 만약에 응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6층, 5층, 4층, 3층 그리고 제가 8층이니까 위에서 9층에 있는 사람이 용변을 보게 되면은 물 내리는 소리라던가 마치 나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지 않고 뭐 그냥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응가를 해서 그 응가가 마치 나한테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그리고 뭔가 그 아파트 화장실 다 보면은 전원주택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장이 있고 이렇게 변기가 있다고 치고 욕실이 있다고 치고 여기 세면대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가 그런 게 돼가지고 막 진입로가 막 어쩌고저쩌고 터져가지고 막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너무 싫었거든 난. 자, 이 긴 말을 정리하자면 내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응가를 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원주택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네. 어차피 다 우리 가족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꾸러기로 지금 먹다가 흘렸나요? 살짝요. 살짝이요? 자, 그래서 아빠 홈파더 관점에서는 첫 번째, 지정주차 공간이 있어서 편리하다. 두 번째, 윗집에서 그렇게 용변을 보는 어떤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다. 이런 게 좋은 거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싫다기보다 좀 부담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아니, 기존에 아파트에 살 때는, 그래도 난방비가 한 20만원? 30만원? 요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35만원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아요. 그쵸? 월에 한 30만원? 35만원? 이랬는데, 저희가 기나긴 겨울을 났잖아요? 정확하게는 10월부터 조금씩 이제 추워지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좀 추웠는데. 그래서 20도, 무조건 20도 이상으로 아빠가 우리 잘 때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23도, 23.5도? 뭐 이렇게 추울 때는 24도까지 틀었는데, 자, 난방비가 전원주택 많이 나오긴 합디다. 네. 합디다. 합디다. 근데 그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아파트보단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도 이사 오기 전에 걱정을 했는데, 막 60만원, 70만원, 막 80만원, 이렇게까지 나온다더라, 라고 해서 저희가 좀 긴장을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보단 높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부담이고. 45만원에서 50만원대? 비슷한데, 그래서 요 얘기는, 전원주택 난방비, 겨울철, 과연 얼마나 나오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리얼리티하게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컨텐츠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빠는 좋은 점 두 개, 좀 불편한 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혹시 꿈함 있나요? 나? 자, 저는 여기가 저희 지금 보이는 뒤쪽이 주방이에요. 네, 주방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마당이 있는데, 마당. 주방과 여기 야외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기 공사를 상수동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들과 산과 나무 보면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커피 엄마, 한 잔도 하고 맞아, 엄마 그래서 저기 벚꽃도 있고 막 계란이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커피 먹으면서 여기에서 이 경치 보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니, 이제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식탁이 커서 저기 앞에 진짜 밖으로 보일 수 있어. 그 너네 여기 앉아서 밥 먹고 하잖아. 치킨 먹고 막. 근데 그때 여기서 맞아, 라면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 삼계살도 구워 먹을 수 저렇게 있어. 네, 오토바이도 자유롭게 타시면 네, 신나게 됩니다. 지나갑니다 지금. 네. 그런 자연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게 좋고. 꾸러기로? 여기서 그리고 꾸러기 이름 오늘 입 터졌네요. 텐트 쳐놓고 삼계살 구워 먹고 텐트에서 자고 그럼 캠핑처럼 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 캠핑을 따로 갈 필요가 없지. 맞아, 홈캠핑. 맞아, 우리 가족은 캠핑을 가서 막 설치를 해서 텐트에서 자는 성격들이 아니라 실컷 놀고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다. 이 와중에 꾸러기 2호도 지금 흘렸어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네. 엄마, 이 정도면 됐겠지? 네. 엄마가 제일 좋은 거는 그거고, 하나 더 있어. 또 있어요? 아파트 살 땐 얘들이 나가서 논다 그러면 일단 집에서 안 보여. 아, 맞아. 걱정이 돼. 맞아. 따라 나가야 돼. 맞아요. 너무 힘들면 엄마들 아실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 말 좀 하자. 꾸러기를 오늘 그녀가 할 말이 많네. 엄마 말 좀 해. 어? 너네 놀이터 나가서 여름에 막 3시간, 4시간 놀 때 엄마 옆에서 진짜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기다리고 있지? 맞아.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가 저렇게 달려있고, 친구들이 그냥 뛰쳐나와서 마당에서 놀아도 CCTV로 다 볼 수 있고,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안전하다. 저는 운이 좋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옛날에 제가 다쳤을 때 막 자전거 타고 알려주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흐름이죠? 아무튼 그 점이 좋고. 또 있나요, 꿈만? 아, 뭐 불편한 거나 안 좋은 점은 주변에 뭐 유치원이나 편의시설이 약간 부족하여서 엄마가 하루 종일 여기 달렸다 저기 달렸다, 우리 꾸러기들 학원과 학원과 유치원 등을 엄마가 항상 모시고 다녀야 된다 정도. 요 옆에 정도의 편의점 같은 게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원주택 7개월, 8개월 차에 접어드는 실제 생활을 하면서 꾸러기 1호랑 2호랑 홈파더리랑 꾸맘이랑 좋은 점 그리고 약간은 불편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 혹시 그럼 점수를 매겨보자. 점수? 10점 만점에 만족도 준혁이 나 10점 만점에 전원주택에 사니까 몇 점? 9.5점. 오! 9.5점. 오, 높아요. 높아. 오! 10점 중에 만족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고민해보시고요. 아빠 저도 9점대. 네. 9점. 소수점은 일단은 없고 9점. 9점. 네. 자, 하은이. 하은이 99? 99? 9점. 9.9? 9.9. 오, 대박. 엄마는 8.5점. 아직 더 살아봐야겠지만 여름을 한번 나봐야겠지만 아직은 한 만족도가 높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5? 8.5? 네. 평균 거의 지금 9점대예요. 네. 4명이 합산이. 네. 자, 여러분들 일단 그렇고 저희가 오늘 허심탄회하게 전원주택 실제 살아본 리뷰를 드린 시간이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전원주택을 살지 말지 혹은 전원주택 과연 살면 뭐가 좋을까 혹은 무엇이 불편할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희 영상 보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전원주택 단지에 아직 이사 오실 수 있는 부지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아빠 얘기 끝나고 혹시 저희 얘기를 듣고 전원주택 마침 살아보려고 이렇게 꾸러기 1호랑 2호랑 비슷한 나이대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저희랑 같이 좋은 이웃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전원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꾸러기 1호 오늘 얘기할 게 많네요. 아빠 때문에 까먹었잖아. 네, 얘기하세요. 꾸러기 1호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까먹었어. 하니에 하니 할 말 없는데 갑자기 하라고요? 아니 하니 손 들었는데. 하니 뭐 됐어요? 하니 없고 홈파달도 되게 얘기 다 끝났고 꾸맘도 있나요? 꾸맘 끝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녕.